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약점투성이었냐면 그런 혈기가 많았고, 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격이 거칠고, 그리고 힘으로 육신의 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온갖 표적과 이적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서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일행과 로마 군병을 앞세우고 찾아온 가룟 유다가 대치를 했습니다. 이때 마주보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일행 가운데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정확하게 베어버립니다. 학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칼이 짧은 이런 나이프가 아니고 전쟁 때에 사용하는 최소한 1m 길이의 그런 대형 칼이었다고 전해지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부였으니까 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부일은 3년 전에 접었습니다. 그런데 왜 칼을 차고 다닙니까? 얼마나 칼을 잘 쓰는 명수이길래 발 앞에 서 있는 사람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녔지만 그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주님 앞에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친형제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이때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때 성경 사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라는 말은 반석입니다. 시몬이라는 다른 의미는 갈대입니다. 이 사람은 조변석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격이 변화 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는 이런 바다의 모습을 연상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 무쌍한 사람,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다혈질이면서 물부를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장차 반석이라. 너의 현재 모습은 너는 갈대 같은 인생이고, 너는 자주 흔들리며, 너 성격은 포악하고, 너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가 쓸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너를 잘 다듬어 놓으면 너는 반드시 개발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보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현실을 보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이나 다 이 어려움은, 크고 작은 어려움은 경우는 다를지언정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으면서 지금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모습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도 보실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너는 장차, 너는 앞으로, 너는 개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